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대전 중구 중앙시장 화재 현장에 나와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피해 장소가 수산물을 판매하던 구역으로 폐기물이 많아 조사가 지연되고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이 나오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구 등 관계 기관은 화재 피해로 당분간 장사를 하지 못할 상인들을 위해 점포 인근에 임시 상가를 차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